우선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에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네,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왜 꺼지지?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재료에 대한 선점으로 우리가 항상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자, 2기 수강 혜택이 있는데 10월 24일과 25일날 양일간 진행을 하고 저녁 7시에 진행을 합니다. 다시 보기 한 달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굳이 꼭 참석 안 하셔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2기 기법 교육이 24일에 시작되는데 적정 주가 계산기하고 네,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에 대한 설정 방법 그리고 한달 스마트밴드 이용권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밴드만 하더라도 44만 원이에요, 현재. 근데 이렇게 같이 해서 진행을 하니까 좋은 기회에 한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드 할부도 되고요. 가입 문의는 159-07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우선은 뭐요 그림을 좀 작게 할게요. 사진을. 크니까 이게 방해가 됐네요.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되는 것이 중국 증시, 그리고 니케이,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69원까지 내려왔는데, 환율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 한 개씩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시아 증시, 일본은 오늘 휴장이죠. 휴장. 일본은 오늘 휴장입니다. 10월 22일, 오늘이네요. 휴장이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 시장이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시장이 오늘 시장 자체가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풀렸다라고 볼수 있고 환율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환율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밑으로 이런 원화 강세 기조로 간다 그런 거는 조금 보기 어렵고요. 하방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습니다. 4분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1150원대가 붕괴됐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를 선택했기 때문에 환율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조금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 맞고요. 금리라는 것이 결국 이자거든요. 이자를 조절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은 다시 한번 더 원화 약세 기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1번 한번 같이 1번 키워드가 일단 미국이 보여준 안도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조금 맞춰야 돼요. 자, 왜 미국 시장이 안도감을 나타냈느냐? 결국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건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안 좋은 뉴스 중에 한 개가 바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의 GDP에 대한 6%가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졌었고 미국 증시가 회복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불과 그게 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곧장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미국장도 상당히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장 증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자, 그림을 한번 로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키움증권에서는 주봉으로밖에 잘안 나와가지고 여기 어제 같이 봤던 포인트가 26,800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나타났죠. 지지가. 이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그죠? 끌어올리는.
그만큼 여기 밑에서 올라올 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 중에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뉴스가 있는데, 류허 부총리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어땠냐? 그러니까 류허가 뭐라 했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미국 증시였거든요. 자,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보지 않는다.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기업, 얘네들이 총 생산이 얼마가 되고 그런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 보는 거죠, 소비자로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꾸준하게 소비를 해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겁니다. 소비자로 보다 보니까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중국의 부총리가 진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 봐. 미국,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판매자 입장이고요, 얘네들은. 결국 소비자로서 중국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서 다들 수출에 목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해줄 수 있는 국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변동성은 상당히 이제부터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미국이 보여준 안도감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고, 결국 미국이 보여준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우리처럼 뭐 몇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큰 돈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큰 돈을. 그렇다 보니까 자그마한 변동성에도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방향성이 현재까지 안정해져 있다가 앞으로는 정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났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했거든요. 오늘의 삼성전자의 상승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죠.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지금 삼성전자를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자,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쇳배령으로 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인 힘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봉들이 캔들이 나타납니다. 이 캔들이 뭐예요?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딱 힘의 균형을 맞춘 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를 보시면 단기간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한달 만에 지금 5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하단에 43,500원, 4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25% 정도 시장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다. 오늘 더 양봉 캔들이 형성됐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당히 지수적으로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력 자체를 여기서 다지고 올렸던 애들이 바로 기관의 매수,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기금에 대한 매수였죠. 외국인들도 이제 눈치를 까는 거죠. 아, 웬만하면 연기금이 지금 팔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눈치를 까는 겁니다. 결국 4분기에 대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연기금을 미리 베팅을 한 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수를 우리가 여기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가 어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2060에서 2050포인트, 요 자리니까 상당히 지지가 두터운 자리다. 결국 어제 이 2060포인트를 또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고 오늘 갭 상승 한번 띄우거든요. 물론 상단 자체도 막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단이 그대로 무너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하방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상방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오늘 여실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더 증명을 해낸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저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변동성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자, 오늘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유입되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왜냐, 떠 있는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5일선도 떠 있어요. 사실 5일선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일선 정도로 맞춰지는데 자, 2일선, 2일선. 2일선, 2일선은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볼 수 있고, 지수도 여전히 하방을 탄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시기예요, 종목은. 자, 그리고 3번 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HLB 폭풍, 시장 강타. 자, 제약바이오 급등세를 보였는데, 자, HLB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HLB가 오늘 결국에는 또다시 이렇게 긴 폭에 이런 윗꼬리를 남겼는데, 장중에 뭐 아시겠지만,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제끼고 시가총액 1위까지도 등극을 했다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랐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이 급등을 하면서 같이 움직였던 것이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신라젠이 사실 여기서 무너졌던 것이 왜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내년으로 삼성에 대한 결과가 연기됐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HLB가 올라감으로써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헬릭 스미스도 삼성이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무너져 버렸죠. 점하 두 번 가고 이제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반등을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자, 이 기업, 지금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지 12만원대, 11만5천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사실. 쉽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뚝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 여기에 이 15,7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시간적인 부분을 좀 더 할애한다면 돌파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뭔가에 대한 반등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반등은 좀 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HLB가 오늘 상승하면서 이제 조금은 뭐랄까 이제 잡스러운 종목군들 좀 이때까지 좀 빠져있던 그런 제약바이오,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뭐 아이진 뭐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이런식 조금씩 들어주고 있죠. 머리를. 그리고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로 나왔던 안트로젠 이런 것들도 결국 시세가 오늘 강하게 또 다시 한번 더 붙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은.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때 일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지만 지금 주가 반등 계산기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등을 일정 부분 붙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교육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뭐 증시 확대로 인해서 레벨업이 되었다라는 건데, 우리 지금 뭐 고등학생 키우는 부모분들도 여기 이 방에 몇 분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일하다 보면 애들 교육 이런 거를 다 신경 쓰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교육 정책이 이렇게 이제 바뀔 때마다 논하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런 상담하는 대입 상담하는 이런 학원가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보면 이제 학종도 있고 학생부 종합 뭐 이런 거더라고요. 학종도 있고 뭐 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 때만 하더라도 저는 수능 세대인데 단순했어요. 정시 대부분 다 정시였고 수시에도 뭐 농어촌 전형이나 뭐 이런 거 예체능 뭐 이런 거였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생활 기록부 따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원가들이 이제 성행하는 건데, 그러면 교육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성행하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교육 정책이 또 바뀌기 때문에 또 성행합니다. 왜? 그 바뀌는 교육 정책을 또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상담에 대한 부분이 또 열풍 나죠. 그런 것들이 오늘 교육주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정시가 확대되면 그러면 서민들한테 유리하냐? 이것도 이제 물음표예요, 사실. 왜 물음표인지 아세요? 정시가 확대되면 이제 학군이라는 게또 생겨요. 우리가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으로 많이 한다. 제가 대구 사람인데요. 대구로 따지면 대구에서 이제 수성구에 경신고등학교 이런 학교도 있어요. 이런 데가 저 때만 해도 서울대를 몇 명씩 보내냐면 30명씩 보냅니다. 이 학교 엄청 유명합니다. 대구 안에서도. 엄마들 서로 보내려고 하는. 서울로 따지면 이제 뭐 압구정 쪽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막그 자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반포에 이제 세화고등학교 뭐 이런 데들 자사고 유명하죠. 이런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시가 확대될수록 이런 학교가 또 더욱더 각광받겠죠. 왜? 이 빡시게 시키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동산하고도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가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결국 또 정시가 확대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또 똑같이 또 발생합니다, 사실. 일단은 정시 확대 기조가 지금 2024년까지 뭐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단 교육주들이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바람이 조금 불수 있고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메가 MD가 많이 올랐어요. 메가 MD. 메가 MD에 대한 지분을 잠깐 보시면, 이 회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메가 스터디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 지분이 상당히 단단하고, 이런 것들도 주가를 월봉 잠깐 볼게요. 고가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제 빠져왔죠. 7,450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크게 빠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 탄력 붙였고, 또 여기서 이제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월봉으로 잠깐 보더라도, 자, 5,050원에서 1,62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를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요거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기법 교육 2기 신청자들은 꼭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요게 이제 1,620원까지 빠졌잖아요. 요게 나오는 것이 3,730원. 요 자리고, 그 밑에 있는 자리가 2,950원이에요. 자, 2,950원대에 대한 매물 자체를 요번에 돌파를 하고, 앞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딱 맞고 빠졌죠. 요번에 월봉상에 돌파를 하고 이제 올라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는 또 쉽게 돌파는 안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앞에서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가겠죠. 이런 분위기를 조금 아셔야 된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의해서 일단은 1차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냥 더욱더 큰 반등 자체는 우리가 그 다음 타,
다음 달을 조금 봐야 되는 거고. 자,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얼마입니까? 이게 월봉상에 나왔던 2950원 자리가 자 이렇게 저항과 지지가 이 자리에서 1차적인 목표가로 딱 달성됐던, 거래량이 딱 터졌던 자리죠. 그만큼 이 1차 목표가 자리가 상당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주가 반등 계산기에 나왔던 결과가 눈여겨볼 결과였었고, 그 이후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 자리가 또 저항이 지금 잡혀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메가스터디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빠졌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21,400원부터 시작해서 9,050원까지 빠졌는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1,400원이고, 그 밑에 자리가 9,050원. 13,900원 나오죠. 자, 요 자리까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딱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는 거예요. 여기 딱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죽어버리죠. 왜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1차를 돌파를 하면, 돌파를 하면 2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차에서 걸리죠. 여기서 1차에서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뭐 계산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대신에 이제 성립 조건을 우리가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성립 조건대로 하셔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좀 이따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실전 종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폭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앞서 봤던 메가MD는 갇혀져 있는 양상이었고, 지금 이 메가스터디는 아직까지 상방이 조금 열려 있는데, 결국에는 둘 다 이제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이런 횡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교육주가 오늘은 일시적인 부분에서 제로 노출이 이루어졌고, 내일은 조금 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장품주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바닥 찍었나, 이렇게 이제 적어봤는데, 자, 큰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나타났고, 이 반등 안에서 올라왔던 것이, 지금 결국엔 이 화장품주들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4분기.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국경절도 지나갔고, 그리고 좀 있으면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11월 달에 또 광군제가 있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군 두 개지만 좀 뽑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모레퍼시픽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요 반등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요런 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왜냐하면 앞서서 봤던 주가 받는 계산기에 지금 걸리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24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요게 11만 8천원까지 빠졌죠. 자, 이거 성립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16만 5천원이거든요. 자, 요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1차적으로. 요 자리까지 나옵니다. 요 자리 이후에 이제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캔들에 대한 모양을 판단해서 우리가 2차가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2차까지, 1차까지 터치를 안 했죠. 이런 걸 반드시 터치합니다. 올라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아모레퍼시픽 올라온다는 것은 나머지 여타의 지금 LG생활건강이나 다른 이런 화장품주들도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11월 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더 상승일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화장품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그림은
상당히 뭐랄까 이제 이쁘게 만들어 놓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대한 슈팅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한국 콜마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 불매랑 또 엮여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군도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일 경협주가 빠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경협주는 빠질 때 사는 거라 했죠. 그리고 오늘 경협주도 다 반등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오른 종목은 지금 못 삽니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장품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소개해드리기 앞서가지고 전일 우리가 급등했던 종목이 이제 전에 같이 했던 것이 BH였는데 오늘도 BH가 이제 신고가를 이제 썼는 모습인데 요런 기업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BH 요런 것들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BH는 제가 이 유튜브나 아니면 한국경제에서도 요 공개방송 할 때마다 이 FPCB 관련주는 눈여겨보라 했죠. FPCB 지금 BH 뿐만이 아니라 이 인터플렉스 뭐 코리아 서킷트 뭐 이런 종목군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코리아 서킷트나 또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BH거든요. 이런 FPCB 관련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도 괜찮아요. 지금 같이 우리가 유동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ENF 테크놀로지 자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 지금 신고가를 갔죠. 우리가 하단부터 계속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방송을 그래서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안트로젠 주가 반등 계산기에 걸린 종목이죠. 이 종목이 이제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빠졌습니다. 이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는데 반등을 좀 더 붙일 거예요. 반등을. 그 가격대까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1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9,900원까지 요것도 다이렉트로 빠졌는데 자 그럼 57,000원 정도 가격이 한 요정도까지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요런 자리까지 한번 슈팅이 가능합니다. 자 순환매권 그리고 낙폭까지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자. 그리고 메가스터디 이런 것도 남아있다. 시세가 여전히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시황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